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도 떠남입니다. 오늘 시간은 대한항공의 뉴욕 인천 노선 비즈니스석 탑승 후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인천 뉴욕 노선이 담당하는 거대한 전보 여객기 A380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에어버스가 만든 A380은 보잉이 만든 보잉 747과 함께 현존하는 유일한 2층 형태의 여객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 타이틀은 A380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보잉 747이 기체의 앞부분만 2층 형태인데 반해 A380은 전체가 2층 형태이고 2층 공간 자체도 더 넓습니다. 넓은 기체 공간이 확보되면서 기존 항공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1등석과 기내, 바 등이 장착되기도 했는데요. 경제성, 효율성 등의 문제로 현재는 A380, 보잉 747 모두 단종을 해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개의 항공사가 A380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중 9개의 항공사만이 10대 이상의 A380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도 2010년부터 14년까지 총 10대의 A380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A380은 싱가포르 항공의 379석 버전의 A380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좌석을 탑재한 A380인데요. 두 항공사의 A380 모두 2층 전체를 비즈니스석으로만 탑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A380의 2층 전체에 총 94석의 비즈니스 좌석을 탑재하고 2층 앞뒤쪽엔 비즈니스석 승객을 위한 전용 바까지 만들었는데요. 비즈니스석 좌석 탑승률이 50% 안팎으로 저조하여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A380에는 대한항공의 4종류의 비즈니스 좌석 중 두 번째로 좋은 프레스티지 슬리퍼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 188cm의 좌석 간 간격, 그리고 53cm의 좌석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 하나당 창문 2개 반 정도의 길이고요. 앞쪽엔 15.4인치의 LCD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었고, 모니터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문 옆쪽으로 수납 공간이 크게 있는데, 창가 쪽 자리에 앉으시면 짐 보관은 문제 없겠네요. 프레스티지 슬리퍼 좌석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좌석 간 프라이버시 문제였습니다. 가림판을 올리면 옆좌석과 완전히 분리되는 프레스티지 스위트와 달리 프레스티지 슬리퍼의 경우 좌석을 분리하는 가림판이 너무 작았고요. 상체는 가려지기 때문에 옆좌석 승객과 시선을 신경 써야 될 일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공간을 함께 쓰는 구조여서 나만의 아늑한 공간이 확보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복도 쪽 승객이 좌석을 180도로 눕히고 있다면 양해를 구하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점도 불편했습니다. 좌석 옆에는 음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과 귀여운 독서 등이 있었고요. 그 밑엔 USB 케이블 단자가 두 개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항공기이다 보니 리모컨과 우측 좌석 컨트롤러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더군요. 제공되는 물품을 살펴볼까요? 이불과 슬리퍼, 헤드셋이 제공되는데요. 슬리퍼와 이불은 1등석과 동일한 제품이지만 헤드셋은 1등석의 보스 헤드셋과 달리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고요. 제공되는 베개 또한 크기와 푹신함 정도에서 1등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좌석에도 기내 파우치가 제공되는데요. 1등석의 파란색 수영 파우치와 달리 베이지색 파우치가 제공되었습니다. 안대, 빗, 칫솔, 그리고 화장품 키트가 들어있는데요. 1등석과 마찬가지로 아뜰리에 코롱의 화장품이 제공되었습니다. 핸드크림, 바디로션, 립밤이 제공되고 1등석에서 제공되던 수분크림과 애프터 쉐이브 로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내에서 먹방이 빠지면 섭섭하죠? 기내식을 살펴볼까요? 탑승과 함께 웰컴 드링크로 주스가 제공되고요. 이륙 후 안전고도에 들어서면 물수건이 제공되는데 이때 옆쪽에 위치한 테이블을 펼치고 기내식 먹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 기내식은 버드나무로 상징되는데요. 미선나무로 상징되는 1등석 기내식에서 미선나무가 새겨진 식기가 제공됐던 것처럼 비즈니스석에서는 버드나무가 새겨진 식기의 기내식이 제공됐습니다. 먼저 크림치즈를 감싼 구운 호박과 가지 요리 그리고 식전주가 나왔는데요. 정말 한입거리입니다. 비즈니스 승객이 많아서인지 이거 한입 먹고 다음 전체 요리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전체 요리로 참깨 드레싱을 곁들인 참치 요리와 빵이 제공됐는데요. 두툼한 참치살에 별도로 뿌려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된 참깨 드레싱이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스프로 나온 토마토 소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이지만 역시 맛있었고요. 메인은 비빔밥, 스테이크, 생선 요리 중 선택이었는데 전 스테이크를 선택했습니다. 레드와인 소스의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에 삶은 감자와 야채가 가니쉬로 나왔는데요. 비행기에서 구웠다는 게 믿기 어려울 만큼 주문한 미디움 굽기로 정확히 구워져 나왔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소스도 잘 어울려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눈에 보기도 좋게 조리된 색색깔의 감자와 야채도 훌륭했습니다. 역시 대한항공은 비빔밥 아니면 스테이크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식사 이후엔 세 종류의 치즈와 크래커가 나왔는데요.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그런지 야무지게 잘 먹었고요. 디저트는 코코넛 케이크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중 선택이었는데 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으로 깔끔하게 식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와 코스 사이의 텀이 너무 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음식의 맛과 조리 상태가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긴 비행,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겠죠? 프레스티지 스위트와 마찬가지로 프레스티지 슬리퍼도 좌석이 180도로 펼쳐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좌석 자체가 침대처럼 변하는 프레스티지 스위트와는 달리 발 받침대 부분만 연장되면서 180도로 눕혀지는 형태입니다. 침대라기보다는 의자에 누워있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충분한 앞뒤 좌석 간격 덕분에 발을 뻗고 누워있는 것 자체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좌석이 펼쳐지면 머리 쪽이 칸막이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상체는 주위와 차단이 되고요. 누우면 좌석 컨트롤러가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옆쪽에 별도의 좌석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잠을 자도 13시간의 비행은 너무 깁니다. 잠시 뒤편에 있는 일명 셀레스틱 바를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간단한 칵테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간식도 챙겨 먹어야죠. 북어가 올라간 라면과 대한항공만의 촉촉한 쿠키는 언제 먹어도 맛있더군요. 그렇게 간식을 먹고 비행기가 극동 지역에 진입을 하면 마지막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전 불고기 소스에 닭고기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시트러스를 곁들인 신선한 샐러드가 레몬 드레싱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빵도 함께 제공되었고요. 이어서 바로 닭고기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불고기 소스에 닭고기 요리는 흔히 기내식에서 많이 먹어본 음식인데요. 역시 그 맛이었습니다. 너무 흔한 기내식 맛이어서 해산물 파스타를 먹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디저트로 신선한 계절 과일과 커피 한 잔을 하고 나면 드디어 13시간의 비행이 종료가 됩니다. 전반적인 비행에 대한 또떠남의 개인적인 총평. 1등석은 아니긴 하지만 비즈니스석도 자주 탑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왕이면 특별한 좌석, 특별한 기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대한항공 A380은 비즈니스 승객이 너무 많습니다. 인기 노선인 만큼 만석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승무원분들도 굉장히 바빠 보이셨고 기내식도 중간중간 서빙이 늦어져 밥 먹는 흐름이 깨진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아늑하게 비행을 하고 싶어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프레스티지 슬리퍼 시트 자체가 너무 오픈되어 있어 아쉬웠습니다. 물론 두 분이 함께 탑승하신다면 이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한항공의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인 뉴욕, LA, 파리에 A380이 고정으로 투입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해당 노선의 국적항공사, 비즈니스를 탑승하실 계획이라면 프레스티지 슬리퍼가 탑재된 대한항공 비즈니스보다는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탑재된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하시는 게 좌석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대한항공 A380의 비즈니스석 탑승 후기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더 많은 여행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